문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25일 고용노동부 주관 2017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평가는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의 일환으로 고용노동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고용률, 취업자 수, 상용 근로자 수, 일자리 인프라 구축,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1차 서면평가와 2차 대면평가를 통해 이루어졌는데요. 특히 2차 심사에서는 일자리 사업이 자치단체장의 공약을 실행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를 살펴보고 양적인 일자리뿐만 아니라 질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자치단체장의 헌신과 정성이 어떻게 결합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금정구는 어려운 고용 여건에도 청년 창업문화촌 및 대학가 청년창조발전소 조성사업 추진, 자원재활용 분야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금정문화재단 설립 등의 좋은 일자리 창출에 노력을 쏟아왔습니다. 금정도서관에서는 낮 시간대에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직장인들과 성인들을 위해 8월에서 10월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7시에 12회차에 걸쳐 무료 야간 인문학 강좌인 한밤의 도시기행 역사를 만나다를 운영하기로 하고 오는 8월 1일 그 첫 강좌를 시작합니다. 이번 야간 인문학 강좌는 피라미드와 왕가의 계곡을 만나다, 그리스의 신과 올림픽을 만나다, 변방의 도시에서 통일의 수도로 나아가다, 학스 로마나를 만나다, 중국의 통일국가 진나라를 만나다, 백제 중흥을 꿈꾸다 등 총 12강의로 이루어지며 조상원 한국독서문화재단 운영위원이 강연을 맡아 인문학을 쉽게 안내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여를 원하는 지역주민은 금정도서관 홈페이지 온라인 수강신청란에서 접수가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금정도서관 519-561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금정문화재단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2017 문화가 있는 날 공모사업에 선정된 미로마을 문화로 통한데 이를 오는 29일을 시작으로 서동예술창작공간과 서동유로시장 일원에서 매월 1회씩 지역민들의 문화향유를 위한 사업을 펼칩니다. 문화를 매개로 지역주민과 예술로 소통하며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 콘텐츠로 자리잡기 위하여 서동유로시장 내 활용도가 떨어진 유휴공간을 선정하고 각 공간마다 특성을 살린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로마을 문화로 통한 데이는 매월 다양한 컨셉에 맞추어 한편 콘서트, 빈집아트, 재생미로, 미로예술시장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그 시작으로 1960년대 미로시장의 추억을 회상할 수 있는 가상의 캐릭터들이 시장 일원을 활보하며 주민들을 상대로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금정구청 문화관광과 이태경이었습니다.